네, 고3 여러분 지금 수시 원서 쓰고 있는 거 다 알아요. 전국의 수험생들 다 모여라. 서울대 루머 제가 오늘 바로 파헤칩니다. 그렇게 말해봐. 루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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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씹 고씹 고씹. 아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. 안녕하세요. 아니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부르셨어요? 저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큐키라고 합니다. 큐큐기예요. 큐키. 단순하신 편이네요. 네. 네. 언론정보학과 전문 건물이고요. 그래서 네. 많이 수업도 하고 여기서 홍보 이렇게 더 샵봉에 젖을 수 있는 이런. 오늘 저희가 그 루머 검증하러 온 건가요? 아시죠? 그쵸. 그렇게 말해봐. 기깔나게 해놨네요. 또 유명한 또 네, 문구죠. 예.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. 조국. 왜요? 조국 왜 두 번 말하세요? 아니요. 파이팅! 루머를 사실 저희가 뭘 들었냐면 여기에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는데 이게 진짜로 저도 크리피한 게 있는데 가면은 그 빈 강의실을 폐쇄 회로로 보여주거든요. 근데 항상 한 강의실을 CCTV로 찍어놔요. 아마 그래서 귀신 나온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. 보신 적 있으세요, 귀신? 아, 이게 귀신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는 대학원생들이 막 많아요. 밤샘 대학원생이 더 무서워요. 와, 특히 역시 유튜버는 다르다. 스튜디오샷 많이 봐주세요. 스튜디오샷 많이 봐주세요. 큐키님을 우리가 왜 만났냐면요. 우리 입시 관련된 루머 좀 파헤쳐보려고 만난 겁니다. 앉아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. 알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루머 말해봐. 문제집을 이제 아침에 사서 푼 다음에 저녁에 버리고 나온다. 사실인가요? 서울대생이라면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?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? 저희 스튜디오샷 영상 중에 실제로 그렇게 챌린지 해보는 영상 있어요. 수능 공부 시간은 한 7시간, 8시간 되지 않나. 맞아.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었는데 미안해요. 저희가 진짜로 그 수능 왕성 영어 문제집 8시간 만에 풀고 나왔거든요. 몇 쪽짜리요? 300문제였어요. 300문제? 네. 근데 저희는 몇 개 틀렸죠? 저는 17개 틀렸습니다. 저는 두 개 더 맞춰서 15개. 근데 그걸 왜 해요? 그러니까 이게 게임으로 하는 거죠? 스트레스 받아서 문제 푸는 거예요?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인텐시브한 공부를 할 수 있다. 얘들아 진짜 나 스트레스 받아. 저는 아니에요.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법은? 그냥 노래 먹어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지 뭐. 어떤 노래 부르세요? 저요? 네. 혹시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? 아니다.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불을 세운 동명아 백채운조아. 헤이! 그들아 오늘 콧비뚤어지게 한번 돌아보자.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. 역사는 은은다.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럼 뭐 부르세요? 저요? 네. 뭐 알리 노래 좋아하고요. 옆에서 코러스 이렇게 넣어주는 코러스를 이렇게 입학처 루머인데요. 서울대가 예비 번호를 안 알려주는 이유가 그 예비 3번이 1번을 청무살인해서. 이거는 진짜 가짜입니다. 그리고 이게 또 있었어요.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죠. 지원서 넣을 때 잉크 토너 한 통을 다 쓴다. 저 때까지는 아마도 양발로 밀어붙이는 게 조금 있으니까 개박해. 네, 또 뻔한 말씀 해주셨네요. 그러면 그 비슷한 게 있어요. 어떤 서울대 정시로 들어간 여자가 동생한테 4% 안 해도 못 들어? 심하다. 이랬다. 나는 하는데 혹시 동생 있으세요? 자, 나 동생한테 이런 말 한 적 있다 없다? 그렇게 말해봐. 있다. 미안해. 동생이에요. 제가 해볼게요. 야, 너 4% 안 해도 못 들어? 심하다. 엄마! 저희가 이거 찾아보면서도 아 진짜 설마 이러겠어. 근데 실제로 사시는 게 맞네요.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. 그리고 이런 소문도 있어요. 서울대엔 오수생이 없다. 아 오수생? 네. 오수생 없네요. 진짜 생각해보니까 N수생이 오히려 그냥 현역으로 들어오는 애가 진짜 제일 많아요. 재수하셨잖아요. 그쵸. 왜 오수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사실 수험생활은 체력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되게 희박해지는 게 아닌가. 버틸 수 있는 힘이 죽기 직전까지 공부를 하니까 저 진짜 죽을 똥 살 똥했어요. 어떤 체력을 길러셨어요? 저는 재수할 때 하루에 30분씩 꼭 운동했어요. 이거 윗몸 일으키기 하잖아요. 네. 여기 있다가 간헐적 두고 네. 이렇게 다리 위에 서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때 현빈
보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아 이걸 나가서 거품 키스하고 있을 때 여봐 이 친구는 여기다 단어창을 놓고 단어를 외우고 있었군요 똑바로 안 해?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 근데 그게 안 외워져요 그냥 하는 거야 뭐 부리려고 컨벤션 아이템 중에 하나였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? 나 진짜 허영 씨 남들이 볼 때만 책을 보는 그 저도 버스에서만 봐요 영자씨 문 끊었고 수능날에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화장실에 갈까봐 물도 안 마신다 아 이거는 좀 팩트인 것 같아요 진짜요? 잠깐만요 이게 화장실 갈 때 시간 아까운데 다른 애들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수능날 그래도 물 한 모금 안 드셨어요? 귤로 수분을 섭취했어요 음악 들으면은 생각날까 봐 수능 금지곡이라든가 이런 거 수능 금지곡이라든가 이런 거 언제 전부터 안 들으셨어요? 저는 안 듣지 않았어요 현역 때는 그걸 몰랐어요 못 모르고 그냥 세븐틴 만세 막 계속 듣고 우아하게 나왔거든요 현역 때 계속 듣다가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났고 재수 때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리듬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걸 했어요 약간. 어떤 리듬? 막 덤덤덤덤덤 하면은 뭐라고요?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잠깐만 갈수록 좀 과장 아니에요 덤덤덤덤하면서 했다고요? 멜로디가 기억이 계속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사를 그냥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1번 문제 단다 1번 문제 단다 1번 문제 단다 이렇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수능은 아침에 동방신기에 미로틱 들었다가 큰일 났잖아요 진짜 다 소리 질러! 그래서 모든 게 슬프로 돌아가는 거야 미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루머들을 검증해 봤는데요 한 가지 루머를 더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뭔지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준비한 오늘 개강 파티 날이네 과연 서민들의 파티는 어떤 느낌일까? 과연 서민들의 파티는 어떤 느낌일까? 안녕하세요 87학번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파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잘 온 거 맞나요? Shall we dance? 서민들의 개강 파티가 이게 맞나요? 87학번 우리 이지영 선배님 아시죠? 네네 네. 그 선배님이 동양사학과 개강 파티에 연미복을 입고 등장을 했다 이게 과연 그렇게 말해봐 사실인가요?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는데 동양사학과 피셜?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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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87학번이야 야 너 서민이라서 이제 YT를 못 추는구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아 스튜디오샷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네, 이제 고3 학생들 9월에 수시도 이제 지원 철이고 모의고사도 보셨을 텐데 항상 더 정진하고 나가셔서 정시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! 그러면 전 가볼게요 여기서 이만 진짜 서민들은 정말 네, 저희는 두 번째 만나볼 우리 서울대생 우리 서울대 클럽 사이백스 아주 자랑스러운 선배님 두 명이 계시죠 바로 방시혁 이수만 아무래도 SM이 좀 더 크니까 그 방탄은 이제 클래스가 다르죠 방탄은 전 세계적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